구독, 좋아요. Herkese merhaba, hepiniz hoş geldiniz. Evet, bugün konuşma dersi yapıyoruz. Otobüs terminalinde. 회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토키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 공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면은 토키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혜택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댓글에서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재밌는 콘텐츠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Evet, başlayalım. Otobüs terminalinde. 여기서 제가 또 문법에 대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거를 알려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문법이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토비스 터미널을 할 때 명사 두 개이고요. 명사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격조사가 올 때는 그 전에 an 글자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복합 명사 이 문법이고요. 네, 중요합니다. 또 많이 실수할 만한 그런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Evet, bilet görevlisi. 네, bilet görevlisi라고 하는 거, 표를 이제 파는 그 담당분이죠. 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표를 사려고 하고요. 그분은 그 판매를 하는 분이 bilet görevlisi라고 합니다. Buyurun hoş geldiniz. Buyurun hoş geldiniz. Yolculuğunuz nereden nereye efendim? Yolculuk이죠, 원래 yolculuk. 그렇죠. 모음이 오기 때문에 유무샵게 부드러운지 왔어요. 여주국 여행이죠. 여행이 어디서 내려단 내래 어디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르사단 이스탄불아. 부르사에서 이스탄불로 이렇게 짧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택콜투크무 치프콜투크무. 네, 예전에 없었지만요. 이제 싱글 더블 이렇게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싱글 시트를 원하십니까? 더블 시트를 원하십니까? 테콜투크 루트판. 네, 싱글 주세요. 은날든 올슨. 이렇게 특별히 원하시는 부분, 원하시는 자리를 네, 얘기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앞부분, 네, 앞자리 중에서 주세요란 의미로 은날든 올슨. 은 아시다시피 앞이죠, front. 은랄단 이렇게 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시트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단 할 때 그 중에서란 의미예요. 거기에서 그 중에서 주세요. 올순 아시다시피 올순 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그런 거죠. 특히 어떤 거를 요청하거나 바라거나 이 표현은 올순 표현을 사용합니다. 타비키 그럼요. 빌노마라. 네, 빌노마라. 그쵸. 1번 시트 1번 쇼퍼 아크스 무사. 쇼퍼 아크스 하는 게 1번 이제 기사 뒷부분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사분 뒤는 뒷자리는 무사이드. 네, 자리가 있다. available이죠. 이스탈 미스니스. 원하실래요? 에벳 루트판. 네, 이탈리아도 네이시클릭 올리얼무. 취소 또는 변경 되나요? 세팔단 1사 언제스네 카달. 여기서 세팔하는 게 여러분 이 터미널에서는 공식 언어예요. 세팔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요. 열주룩이랑 같은 뜻입니다. 열주룩 순수한 터키어고요. 세팔할 때는 아랍어에서 온 단어고요. 세팔단 1사 언제스네 카달 입탈 뮌큰. 여행 출발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한 시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뮌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였죠? 네, 불가능하다란 게 전 수업에서 배웠었죠. 네, 임캔스스. 임캔스스였습니다. 네, 임캔스스 도어로 hatırladınız değil mi? 서라 müsait yer varsa da değişiklik yapıyoruz. 네, 만약에 네, 자리가 있으면 네, 변경도 합니다. İsterseniz yanmaz bilet olarak verebiliriz.
Yanmaz bile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버스 회사들이 주는 혜택 같은 거예요. 버스 출발 시간을 놓치실 때 만약에 얀마즈 빌레티 있으시면은 다음 버스로 다시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얀마즈 빌레티 있으니까 다음에 또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면 얀마즈 빌레티로 드릴 수 있습니다. Fiat Fark ne kadar oluyor o zaman? 네, 가격 차이가 생겨요. Fiat Fark 가격 차이예요. 예를 들면은 원래 표가 30TL이면은 얀마즈 빌레트로 사실 때 10TL 추가해서 40TL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Fiat Fark ne kadar oluyor o zaman? 그때, 오 자만 아니면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Ne kadar oluyor? 얼마나 돼요? 얀마즈 빌레트 10 TL 어울리얼 에팸님. 네, 10TL 됩니다. 고객님. 피키 얀마즈 빌레트 olarak alayım. 테셰큘랄. 아, 그럼 얀마즈 빌레트로 살래요. 감사합니다. 오토비스 한기 페론단 하리케테 디올. 어느 플랫폼에서 출발해요? 페론 플랫폼이에요. 이름이키 노루. 여기서 누마라르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줄임말이에요. 노루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22 노마라르 아니면 22 노루 짧게. 22번 플랫폼 고객님 efendim. 이 yolculuklar dileriz. 여기서 dilemek 바랍니다. 네, 좋은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에벳 표현 해석을 볼게요 여러분. 요주루누즈 나레단 나레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가시고 바로 말씀드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ursa'dan İstanbul'a bilet almak istiyorum. 네, 이렇게 표를 사고 싶다. 어디서 네, 출발 도착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발할 때 kalkış yeri 출발지 varış yeri 도착지예요. 인터넷에서 사실 때 이렇게 kalkış varış 선택하시면 돼요. Sonra tek koltuk mu, çift koltuk mu? 네, 이거를 해석했고요. 그렇죠? Önlerden olsun. 네, 이거 대신 arkalardan olsun. 네, 뒷자리 중에서 ortalardan olsun. 중간 자리에서 아니면 cam kenarı. 이거를 많이 하죠. cam kenarı. 창가 쪽에서 또 여기서 추가해 드릴게요, 여러분. 코리도 olsun. 복도, 네, 코리도. Seferden bir saat öncesine kadar iptal mümkün. 여기서는 bir saat önceye kadar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같아요, öncesine kadar. Müsait yer varsa da değişiklik yapıyoruz. İsterseniz yanmaz bilet olarak verebiliriz. Fiyat farkı ne kadar oluyor o zaman? Otobüs hangi perondan hareket ediyor? Ya da 여기서는 kaç numaralı peron?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Kaç numaralı peron? Peron numarası nedir? 바로 번호를 이렇게 네, 소라하실수있습니다. Evet, 기타 표현 연습을 볼게요, 여러분. 이스탄불에 비렛 almak istiyorum. 이렇게 바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스탄불 행 표를 사고 싶어요. Ne zaman için istiyorsunuz?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죠. 야다 ne zamana istiyorsunuz? 여기서 며칠 대신 여러분 언제라고 거치시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ne zaman 할 때는 시간, 날짜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원하세요? 일 오토비스 갑시다. 첫 번째 버스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마지막 버스를 손 오토비스 갑시다. 그렇죠. 손 오토비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Sonra saat 14 오토비스인데 yer var mı? 여기서 특히 이렇게 비행기 표를 사실 때나 버스표를 사실 때 시간을 이렇게 읽으시면 더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on-dirt 하면은 아 오후 2시다 라고 상대방이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읽으시면 좋아요. Saat on dört otobüsünde yer var mı? On dört 버스에 자리가 있나요? Saat on dört otobüsünde yer var. 그 다음에 by 바이안이라고 물어보죠. 남녀.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남녀 구분이 없더라고요. 여자분 옆에 남자분 앉을 수도 있는 것을 봤는데 터키에서는 물어봅니다. 남녀 이렇게 특히 따로 반지르 캐너르 뭐 순코리도르 뭐 반지르 캐너르 창가 아니면 복도로 원하세요. 터미널인 단 서비스 레니스 와르 그 해당 이제 터미널 이름을 얘기하시고 땡땡땡 터미널인 단 서비스 레니스 와르 터미널에서 셔틀버스가 있나요? 셔틀버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라치드 인터넷 와르 차량에 인터넷이 있나요? 아라치드르무스다 인터넷 ve TV 히즈메티미즈 vardır. 저희 차량에는 아라치 차량이고요. 네,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과 TV 서비스가 있습니다. 몰라 네 자만 휴식 시간은 언제예요? 몰라 중요합니다. 그쵸? 카치 타네 몰라 veriyorsunuz? 네, 몇 개인지 카치 타네 몰라 veriyorsunuz? 네, 몰라 vermek 동사를 사용합니다. 휴식 시간을 주다. 이제 휴식을 하다. 몰라랄 카치다 기코 oluyor. 네, 휴식 시간이 몇 분이에요? 이렇게 몰라랄 카치다 기코 oluyor. 15 dakika ihtiyaç molası veriyoruz. 아, ihtiyaç molası 하는 게 원래 휴식 시간보다 좀 짧아요. ihtiyaç이라고 했던 게 화장실에 가는 것이 필요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ihtiyaç molası veriyoruz 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그거 길어지면은 뭐 25분 뭐 30분 뭐 길어지면은 아 음식도 포함하는 그냥 일반적인 휴식 시간 몰라입니다. 클리마이 açar mısınız? kapatabilir misiniz? biraz azaltabilir misiniz? 네, 에어컨 켜 주실래요? 켜줄 수 있나요? 아니면 꺼 줄 수 있나요? 줄여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실 수 있고요. açar mısınız? 네, 갚아타빌릴 미시니스 여기서 그냥 현재 시제로 갚아틀 미시니스 아니면 아자알틀 미시니스 네, 아자알트막 줄이다 뮤지인 세시니 끄사빌릴 미시니스 여기다 끄스막이라고 사용하고요 음악을 줄여줄 수 있나요? 네, 에어컨 얘기할 때 사용하셔도 문제없어요 끄스막 아자알트막 아니면 düşürmek. Düşürebilir misiniz? 네, azaltabilir misiniz? Kısabilir misiniz? 다 줄이다란 뜻이에요. 네, 선운주수나 bakalım. 이제 타실 때 가방, 여행 가방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표를 줘요. 네, 소화물표라고 하는데 bagage fişi. 네, bagage fişi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담당분이 bagage fişinizi alayım lütfe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소화물표를 받을래요? 주세요. 아니면 bagage fişinizi 준비해 주세요. 하즐레인 버스에서 미리 말할 수도 있어요. 하즐레인 sonra 네, 차 간식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이크람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크람이라고 합니다. 이크람 원래 대접이란 뜻이에요. 이크람 서비스는 başlamak üzere'dir. 네. 막맥 üzere 마지막 B1 수업에서 배웠었죠. 네, 곧 시작할 거다. 곧 이런 의미를 줍니다. 네, 막맥 üzere 이렇게 사용하고요. 콜투클레니즈 디코노마 게트리니즈. 네, 콜투클레니즈 디코노마 게트리니즈 이렇게 미리 말합니다. 좌석을 네, 콜툭 뭐 시트 좌석 네, 딕 똑바로 딕 코눔 게트리는 똑바로 세우세요. 여기 코눔 게트림의 그 위치에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지만 그냥 똑바로 네, 세우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서비스 세파를 açmanızı rica ederiz. 세파란 게 원래 탁자예요. 이렇게 차나 뭐 커피 간식 같은 거를 놓고
네, 그 탁자에 넣고 그렇게 먹어요. 특히 터키 집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올때그 탁자를 앞에 놓고 그렇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여기서도 그 스탠드를, 보스 안에 있는 그 스탠드, 서비스 스탠드를 세파라고 해요. 서비스 세파스 이렇게 합니다. 서비스 세파르는즈, 아침은 으즈리자야 되겠네. 당신의 그 서비스 스탠드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부탁합니다. 아니면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세아 슈레신제. 네, 이것도 마지막으로 배웠던 문법이었습니다. 동안에는 아니면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여행 동안에는, 여행 중에는 엠니엣 케메리니즈 마을 불룬두르마는스 리자에 데레스. 이렇게 좀 공식 그런 안내 말씀이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합니다. 뭐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리자에 데레스. 이렇게 마을 불룬두르마는스 리자에 데메키. 안전 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엠니엣 케메리 안전 벨트입니다. 마을 불룬두르마크 계속 작용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를 물음두르마키라고 합니다. 이스테클리니스 üst panelde bulunan ikaz düğmelerini kullanarak iletebilirsiniz. 이것도 또한 안내의 말씀이고요. 이스테클리니스의 요청을, 당신의 요청을 üst panelde bulunan, üst panel이라고 하는 게 상단 패널이고요. 그 버튼들이, 위에 버튼들이 있는 그 부분을 üst panel이라고 하고요. İkaz düğmelerini kullanarak iletebilirsiniz. İkaz düğmeleri 경고 버튼이고요. 그 버튼들을 İkaz düğmeleri라고 합니다. Kullanarak, 이것도 면서 문법이죠. 사용하면서 이런 의미예요. iletebilirsiniz. iletmek, 전달하다. 아니면 전해주다. 여기서부터 다 여기까지는 안내 말씀이에요. Sayın yolcularımız, 네, 이렇게 시작하죠. Sayın yolcularımız, 승객 여러분, 닌란메 tesisine varmak üzereyiz. 닌란메 tesisi, 휴게소, varmak üzereyiz. 네, 곧 도착하겠습니다. Mola süremiz 25 dakikadır. Mola süresi, 네, 휴식 기간, mola süresi 25 dakikadır. Mola süresince, 여기도 süresince라고 많이 사용했죠. 세아 süresince, mola süresince, 데알리 에시아르니즈, 야느니즈다 불룬두르마니즈 ve mola süresi bitiminde araçtaki yerlerinizi almanızı önemli rica ederiz. 네, 이렇게 길게 안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길어요, 좀. 몰러 수레신제 휴식 시간 동안에는 귀중품을 내알레시아 잘 챙기시고 야느니즈다 불룬두르마니즈 할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버스에 놔두면 안 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몰러 수레시 비팀이라고 하는 게 끝나는 시간 비팀이라고 하고요. 비트맥 끝나다에서 온 그런 단어고요. 몰라 수레시 비팀인데 휴식 시간이 끝나면 아라치 특히 네, 버스 아니면 차량 yerlerinizi almanızı önemli rica ederiz. 여기서 아라자 gidiniz 이렇게 할수 없어요. 공식 그런 안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의미는요,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죠. 아니면 yerlerinizi almanız이라고 하는 게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이스탄불 이스티카메티네 기덴. 이곳은, 이 안내 말씀은 휴게소 안에 있는 그런 거죠. 이스탄불 이스티카메티라고 하는 게 방향이고요. 원래 연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공식어이기 때문에 연 타라프이라고 하는데 여기 고급 단어예요. 이스티카메티. 또 공식 그런 전달 상황이니까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어려운 말들을 씁니다. 이스탄불 이스티카메티네 기덴. 이스탄불 방향으로 가는
땡땡땡 투리즘인 이제 여기서 회사 이름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파묵칼레 투리즘인 서인 요주거를 네, 여행자 여러분 아니면 뭐 승객 여러분 하리켓 사티니스 갤미시들 하리켓 사티 출발 시간이 왔다. 오토비스니즈데키 야다 아레지니즈다키 이렇게 두 개 다 할 수 있고요. 예일리니즈 알마니즈 önemli rica olunur. 항상 önemli rica ederiz. Önemli rica olunur. Önemli 할 때 중요하게 이런 의미예요. 리자 olunur, rica ederiz.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일리니즈 알마니즈 예일리니즈 알마니즈 그냥 좌석에 의자 시트에 작속하다. 작속하는 거. 예일리니즈 알마니즈 이런 표현이고요. 하리켓 사티, 몰라 사티, 몰라 수레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크람 서비스 네, 이렇게 네, 버스 안에서 또 휴게소에서 예, 필요한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딘리디니즈 친 테셰큐랄 빌소르 기다리스테 görüşürüz. 호시자칼은